안녕하세요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여드름에 좋은 음식, 나쁜 음식 이런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준비한 음식들입니다. 우유, 저지방 우유, 초콜릿, 맥주, 브로콜리, 생선. 이 장난감은 이제 제 딸이 쓰는 장난감이고요. 어떤 게 여드름에 좋고 어떤 게 여드름에 안 좋을 것 같으세요? 맥주가 안 좋을 것 같아요. 안 좋을 것 같고 저지방 우유 좋을 것 같아요. 저지방 우유 좋다. 생선 좋을 것 같고 그렇죠.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으니까 우유 좋을 것 같아요. 우유요? 안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죠? 좋은 거 있죠? 자, 정답은 안 좋은 거 우유, 초콜릿, 술 그리고 좋은 거는 생선, 브로콜리 이런 게 좋습니다.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이 스토리가 있는데 쭉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하나하나. 자, 우선 첫 번째 우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하면 뭐 우유를 좀 과량을 복용했을 때 여드름이 악화되는 사람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드름이 계속 생기고 그거랑 우유를 많이 먹을 때랑 좀 일치한다면 그 우유가 자기의 여드름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우유에 그 IGF-1이라는 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IGF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세포 과학 악화증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IGF-1이 여드름을 악화시킴으로써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유와 저지방 우유 중에는 몸에 여드름에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? 저지방 우유. 저지방 우유? 또 땡! 계속 땡이신데 일반 우유는 지방이 예를 들어 3-4%, 뭐 저지방 우유는 1-2%, 무지방 우유는 거의 0.1%, 뭐 무지방은 거의 스킴드 밀크라고 해가지고 완전 지방을 다 걷어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우유에 있는 좋은 성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바이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거든요.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은 그 지방이 있어야 몸 안에 잘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무지방 우유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비타민 A, D 같은 우유 속에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거의 흡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무지방 우유나 저지방 우유를 먹을 때 좋은 성분이 좀 빠져나간다고 하고요. 결론은 우유가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고 영양 섭취할 때 우유가 좋은 성분이지만 우유를 꼭 드시고 싶으면 저지방 우유보다는 일반 우유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먹으면서 할까요? 전 좀 먹어도 돼요. 초콜릿 그리고 라면, 빵 이러한 그 고당식이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데요. 이거는 사실 우유보다는 근거가 조금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약간 주의해야 되면 탄수화물, 고당식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. 앞에서 우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IGF-1이 고당식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증가해서 여드름이 악화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. 뭐 이러한 그 연구를 촉발시키게 된 거는 1990년대에 어떤 분이 파푸아 뉴기니 키타바 섬의 원주민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뭐 1300명의 원주민을 쭉 봤는데 여드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들의 시기를 살펴보니까 뭐 그 웨스턴 그 이렇게 서구 시기라고 하는 뭐 고당 시기도 없고 고지방 시기도 없고 야채와 생선 이런 것들만 먹기 때문에 여드름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그러한 논문으로 이제 이러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뭐 그들의 특별한 유전자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여드름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후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고당 시기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라는 후속 논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여드름이 좀 안 좋다, 많이 좀 악화된다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좀 시기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알코올 브랜드 잘 모르시겠죠? 소주는 괜찮아요? 아니죠. 소주가 알코올이 더 도수가 높은데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? 그냥 알코올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알코올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코올은 앞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이게 여드름을 확 악화시킨다라는 논문들이 많지는 않아요. 사실 연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여드름이 10대에 생기는데 10대에 그 알코올 지수를 좀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술 자체가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알코올을 먹었을 때 여드름이 악화된다라는 그러한 뭐 보고들이 좀 있어요. 일단 컨디션 자체가 저하되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악화될 수 있다.
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음과 폭음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. 이제는 좀 여드름에 좋은 음식. 사실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뭐 먹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사실 뭐 건강에 좋잖아요. 건강에 좋은 것들은 또 여드름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비타민 A, C 뭐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 작용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모든 그 여드름도 일종의 염증이니까 이러한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, 항염증 작용이 있는 비타민 A, C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 녹황색 채소,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몸에 좀 좋은데 뭐 여드름뿐만 아니라 거의 좋죠. 이 브로콜리 같은 야채, 녹황색 야채가 여드름을 완화시키는데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. 이 생선, 생선은 제가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충분히 생선 같죠? 네. 쑥싹쑥싹 해서 이렇게 똑 해먹는 거예요. 딸들이 맨날 하고 있습니다. 이 생선에 그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여드름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힘들면 비타민 뭐 복합제라든가 오메가3 영양제 같은 거 복용하시는 것도 여드름을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여드름에 좋은 음식, 나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평소에도 여드름 관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끝! 다시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여드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우선 야채. 이 세 가지에 좋아하세요? 옛날 거 있었는데 PD님이 그걸 통편집 하셔가지고 엄청 어색했죠.